그러니까 좋아. 맞다 이거지.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났네. 정답은? 대나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정답입니다! 대나무입니다. 지금 세 명은 어떠한 단어들을 봤었나요? 사군자 뭐요? 사군자. 죽부인. 죽부인. 화죽지세. 팬더. 화죽지세. 팬더. 이야. 눈은 세 팀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은데. 그쵸? 야, 집중력이 있나요, 이 눈에서? 퀴즈볼, 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돌립니다. 셋, 넷, 우와! 좋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기분이 일단, 퀴즈볼 친구의 우리 주호 친구들이 좋아하네요. 정답은? 수박. 수박! 아깝다. 정답입니다! 저는 어떤 단어들을 봤었나요? 우장춘이랑요. 그렇지. 화채랑요. 그렇지. 그 다음에 겉핥기를 봤어요. 겉핥기. 자, 우리 이제 우리 2라운드 연상 퀴즈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 부탁해요. 우리 훈장님 방송 욕심이 굉장한데 이런 거 정리할 때는 절 시켜요.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고요. 지금 티격태격 남의 팀이 104점, 그 다음에 퀴즈볼 팀이 40점, 동키호테 팀이 아직 한 문제도 못 맞춰서 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도 못 맞힌 동키호테 무조건 맞혀야 3라운드 진출. 자, 우리 동키호테 팀 지금 현재 0점이죠? 네. 꼭 맞춰야 돼요. 그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지 네 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정답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자리 고대로 이제 우리 또 대격 남매 팀이 정답을 맞출 기회가 생겼습니다. 슈퍼맨. 슈퍼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여유를 부리네요. 어떻게 슈퍼맨 되거든요. 슈퍼맨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뭘? 근데 쟤네가 돌리면 어떻게? 이제 돌릴 건지 그냥 맞 그냥 맞추겠습니다. 그냥 맞추겠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퀴즈 볼 팀. 정답은 박쥐. 박쥐. 좋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동글, 황금, 그리고 레트맨, 조우파.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숨어져 있었죠. 2라운드에서 탈락한 동키호테 팀. 선물의 방에서 똑같이 시간 20초를 드리는데요. 역시나 미션이 있습니다. 도서 세트부터 찾아낸 다음에 원하는 선물을 찾아야 됩니다. 2라운드 선물의 방에는 총 24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 관람권, 도서 세트, 로봇 안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라인 스케이트까지 좋은 선물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시간 20초, 도서 세트부터 찾으세요. 시작! 도서 세트 나왔습니다. 자, 안에서 선물 고르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요. 자,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로봇 안구, 체중계, 게임 소프트웨어, 주전자가 들어있네요. 공연 관람권. 자, 그만! 전동 열대어 왕구, 그리고 인형과 동물 퍼즐까지 축하합니다! 네, 3라운드 운명의 맞대결입니다. 지금 최후의 퀴즈 장사 도전할 팀을 남겨두고 두 팀만이 남아있는데요. 자, 우리 퀴즈볼 팀하고 티격태격 남매 팀이 올라왔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한 번씩 해볼까요? 먼저 티격태격 남매 도용 친구부터. 퀴즈볼 팀은 어떤 팀인 것 같습니까? 퀴즈볼 팀은 되게 우정이 깊은 것 같아요. 아, 우정이 깊다. 티격태격 남매 팀이 영재원을 다니면서 아까 퀴즈 풀 때도 월등한 실력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 어떻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상식이 좋은 게 좀 신기해요. 상식이 좋은 게 신기하다. 그래요? 좋습니다.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최후의 관문에 도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7문제가 나가는데요.
한 팀이 7문제를 다 맞추면 총 장학금 70만 원을 걸고 마지막 퀴즈 장사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지는 팀도 맞춘 개수만큼 숫자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두 팀 다 신중하게 좋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3라운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문제 주세요. 이탈리아어 과장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 정치 사회적으로 유명 인물을 풍자하거나 희화해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그려지는 그림을 말합니다. 주로 신문, 잡지 등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럽게 변형하여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태경남매팀 정답은? 정답은 캐리커처입니다. 캐리커처! 정답입니다. 이야.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약이 부족해 쓰이기도 했던 방법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약하면서 오, 여기까지 듣고 알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의약효과. 의약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정답입니다. 이야, 정말. 영재훈 장난이 아닌데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어른 스태프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죠? 네. 이야, 대단합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이것은 바퀴에 홈을 파서 줄이나 체인 등을 걸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힘에 자, 독주가 이어지나요? 정답은?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정답입니다. 이야. 자, 퀴즈볼 팀 지금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이야, 문제를 뭐 최다 들을 틈도 없이 정답을 얘기하니까 지금 퀴즈 3라운드 중반까지 왔거든요.